정성산 TV를 애청해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탈북민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괴 김정은, 큰일 났다. 6년 만에 대북 방송 재개, 군 대북 방송 장비 공개, 실제 훈련에 돌입 했다는 기분 좋은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가 대북 전단을 30만 장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대북 전단 30만 장이 평양 근처인 남포시 노동당 청사에 살포가 됐지요. 이에 김정은이가 열받아서 대대적으로 대남 오물 풍선을 날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고했지요. 한 번만 더 보내면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시키겠다. 보냈지요. 9.19 남북 군사 합의 효력 정지한 이후에 본격적인 대북 방송 준비를 끝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김정은이가 멍청하게도 또 보냈지요. 그래서 우리 군이 대북 방송을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과연 누가 이기겠습니까?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년 만에 재개된 대북 방송, DMZ에 울려 퍼진 BTS 노래. 지난 9일 윤석열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지 4시간 만인 오후 5시 휴전선 인근 접경 지역에서 북한 동포를 향한 방송이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실과 희망의 소리를 전하는 자유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라는 아나운서의 인사로 시작된 이날 방송은 2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2018년 4월 남북 판문점 회담을 계기로 중단, 철거된 지 6년 만에 재개된 이날 대북 확성기 방송은 우리 군이 제작하는 대북 심리전 방송인 자유의 소리를 고출력 확성기로 재송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BTS 노래, 북한 인권 실태 송출. 이날 방송에서는 초반부에는 앞서 4일 우리 정부가 9.19 남북 군사 합의를 국무회의 위결 등 절차를 거쳐 정면, 전면 효력 정지시킨 사실도 알렸습니다. 당시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의 육성도 직접 들려주었습니다. 이어 대북 확성기 방송은 한미일이 국제원자력기구 정기이사회에서 북한 핵 프로그램 등을 규탄한 소식을 알리는 등 북한의 실상을 고발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외부에서 유입된 드라마 등 영상물 시청을 북한 당국이 단속해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 등 북한의 인권 실태도 방송을 했습니다. 방송은 삼성전자의 지능형 손전화기, 스마트폰 손전화기가 전 세계 38개국에서 출하량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 등 한국의 발전상도 알렸습니다. 또한 방탄소년단 BTS가 2020년 빌보드 차트 1위를 차지한 노래, 이 다이너마이트와 버터, 봄날 등도 연이어 흘러나왔습니다. 북한군 내 MZ세대가 많고 젊은이들 사이에 BTS가 알려져 있는 만큼 이렇게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군 당국은 2018년 철거 전 최전방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던 고정식 방송 장비 24대와 이동식 장비 16대
대부분을 다시 설치했습니다. 그중 이동식보다 방송 출력이 강해 밤 기준 휴전선 이북 30km 넘는 지역까지 들리는 고정식 확성기 일부도 우선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실제 방송을 한 확성기는 5개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당국은 이날 우선 2시간 동안 대북 확성기 위력을 본보기로 보여준 뒤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면 재가동 확성기 수를 대폭 늘릴 방침입니다. 군 당국은 확성기 방송에 앞서 지난주에는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 점검 및 이동, 설치, 운영, 절차, 숙달 등으로 이어지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비공개로 실시했다고 이날 밝혔습니다. 대북 방송 재개 결정에 대비해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방송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실시했다는 사실을 영상까지 공개했습니다. 이 훈련이 실시된 건 이 확성기 방송이 중단된 2008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날 확성기 방송은 2시간만 이어졌지만 군은 방송을 재개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 김정은 정권이 크게 동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확성기 방송을 듣고 귀순한 북한 병사들도 속출했던 만큼 북한이 크게 반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서 2017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를 통해 귀순하면서 총상을 입은 북한군 오청성 씨는 걸그룹 소녀시대의 노래 등이 나온 확성기 방송으로 한국 가요를 즐겨 들으며 한국 사회를 동경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청성 씨 외에도 북측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다가 귀순한 북한군이 귀순 결심 계기 중 하나로 확성기 방송을 언급해 왔습니다. 정부가 그간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며 여러 차례 북한이 감내하기 힘든 조치라고 강조한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9일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북한이 대북 방송을 빌미로 직접적으로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에 대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소식을 전해드리고 같이 사진을 볼 건데, 야, 참, 확성기가 트럭에서 일제히 솟아 올랐다. 자유의 메아리 재개.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 훈련을 보니, 우리 군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앞두고 최근 6년 만에 대북 확성기 설치 및 운영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합참은 지난 9일, 지난주 자유의 메아리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대북 방송을 즉각 시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전방 지역에서 실제 훈련을 실시했다라며 2018년 이후 실제 훈련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고정형 이동식 확성기를 이동 및 설치하고 운영 절차를 숙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습니다. 합참 관계자는 자유의 메아리 훈련은 북한의 실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상, K-문화 등을 북한군과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 우리 군이 보유한 전 장비를 일체 점검하고 실제 상황을 가정해 배치하는 절차를 숙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훈련에는 국군 심리전단 장병이 대북 방송 실시 대비 실제 훈련에 투입돼 기동형 이동식 확성기 차량 및 장비 운영을 점검하고 기동형 확성기를 전개하는 훈련이 이루어졌습니다. 대북 확성기 차량 9대가 나란히 들어선 가운데 확성기가 차량 상부로 전개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또 고정용 확성기를 조립하고 방송 장비를 조작하는 모습도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8일과 9일 3차 오물풍선 도발에 나서자 대통령실은 이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오늘 중 대북 확성기를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할 것이라며 우리가 취하는 조치들은 북한의 군과 주민들에게 빛과 희망의 소식을 전해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은 이에 앞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도록 관련 훈련을 진행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뭐 이 댓글에 이제 김정은 난리 났네. 윤석열 이거는 정말 잘한 거네. 이제 이 김정은이 큰일 났다 이제. 이제 한 번만 더 도발을 하면 전 휴전선에 대북 방송 빵빵빵하게 틀어놓으면 탈북 군인들 얼마나 많이 넘어올지 이제 김정은 한바탕 난리가 났다라고 지금 네티즌들이 김정은을 박살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야, 이렇게까지 준비를. 자, 군이 이제 공개한 장비, 저렇게 이제 이 대북 방송 확성기 설치 방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한 오두산 대북 확성기 관련 시설. 야. 멋있지 않습니까? 저도 대북 심리전단 잘 알아서 알고 있었는데, 야, 이렇게까지 훌륭한 장비를 가지고 있을 줄 꿈에도 생각 못 했습니다. 그러니 북계 김정은이가 이제 뭐 난리 났죠, 이제. 여기도 보시면, 아이고, 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